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 2명 경기. 이번 경기는 에이수스 로그 2020 16강 레이너 대 변현우입니다. 경기 속으로 고고고! 저글링 시야에 걸렸나? 애매한데 저거? 안 걸린 것 같은데 나? 걸렸나? 아 이게 대군주로 봤죠 이거는? 야 이거 못 막는 것 같아서 지금 뒤로 빠지죠. 그렇죠. 엄청 빨라요. 물량도 많고. 일단 대군주 하나 끊기고 시작하고요. 입구를 먼저 좁힙니다. 진화장부터 점사. 맞는 거 태우기 할 때 조심해야 돼요. 안 태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의료선이 끊기면은 이제 병력 유지가 안 되거든요. 가축 완성되기 전에 가축 점사. 아, 의료선을 지금 못 때리고 있어요. 해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달라붙기가 힘든 거예요. 기갑병 더 왔고요. 지금 은폐 벤시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면은 아직까진 좀 애매해요. 원래 6개밖에 안 잡혔고 테란도 지금 타이트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해야 되거든요. 여왕 숫자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데, 아 레이노도 진짜 침착하게 잘 막는다. 근데 벤시가 포촉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일꾼 잘 파고들. 오! 완성되기 전에 그래도 염차 컨트롤. 야 이거 심시티 활용하는 거 봐. 저 병영과 군수공장 사이를 활용하네. 잠깐 본진이 아직 들어온 게 많은데. 이거 염차는 그냥 어디 갔죠? 야 컨트롤. 아 대단하다. 대단하다. 그렇죠. 이게 빈틈이 있어요. 포촉을 양쪽으로 막 두 개씩 다 건설할 수가 없거든요. 하나 둘 뭉치기 한번 만들고. 점차 또 6시 기갑병 점막 지우고요. 또 파고들어서 이게 기갑병으로 어그로를 끄니까 여왕이 이쪽으로 백업을 빨리 못 오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앞마당. 벤시 너무 지금 가스통 때리다 많이 맞거든요. 맹독충 있는 거 보고 부랴부랴 도망가는데 일꾼도 좀 잡고 도망갑니다. 야 이 정도면은 어 여기서 야 체력이 없는 벤시가 은폐를 켰기 때문에 아 이제는 확실히 테란이 좋은 출발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확실히 테란이 좋은 출발한 겁니다. 이 정도면은 변현우 선수의 컨트롤을 봤을 때 이 인구수 차이에서 아무리 레이너라도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뭐 서브 마린에서는 보여줬습니다. 근데 그때는 업그레이드라도 앞섰어요. 근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안 앞섭니다. 그때는 업그레이드 두 단계 계속 앞서서 물량 밀려도 막아냈지. 지금 너무 밀리거든요 업그레이드.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물량 너무 밀리거든요. 업그레이드는 오히려 테란이 더 앞서고. 이제 변신까지 이쪽 포기하면서 저걸린 빈집 갔는데 변현우 선수 병력 어느정도 있을까요 빈집? 아 이거는 또 레이너 깔끔한 판단. 어차피 정면 병력 못 막을 것 같기 때문에 피해주고 피해주고 이득 거둘 거 최대한 거두면서 1번에 다 살렸습니다. 도망 제거하면서 천천히 진군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. 이제 레이너는 빈집 같은 저글링도 돌아오거든요. 양쪽으로 이제 한번 싸먹으려고 하고요. 변현우 선수는 이걸 눈치를 챘기 때문에 빨리 후속 병력이 와야 됩니다. 저글링 행동충 잘 태웠고요. 뒤쪽에 또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. 오 여중 벤시 일꾼 또 잡았어요. 9시 쪽 흔들어 주려고 하고요. 저글링 빈집 갔는데 병력이 있었습니다. 해병도 있고요. 아 이거는 레이너 손해봤죠. 오오오 10시 쪽에 내려서 컨트롤 싸움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사방팔방 떨어뜨리고 최대한 피해를 줄고 가는 변현우. 맹독증 점사 하나요 이거? 최대한 보안 점사 도망가기 판단 좋았고요. 전면 쪽 점막 제거.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에이수스 로그 로고 레이너도 복구를 지금 최대한 잘해주고 있거든요. 맹독점사 한번 가나요? 카페 베네였어 방금은.
행동 점사 하나 했는데. 2억 골 있으면 됩니다.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나요. 이게 히링링이면은 두 단계 차이 나도 어떻게 되는데, 유링링이면은 좀 지금 인구수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레이너의 움직임이라면. 무탈 떴고요. 태우면서 도망가는데 일단 아웃이 파고 들었습니다. 해변 굉장히 많고요. 또다시 한번 멀티 제거 성공. 점막 위인데 단순 해병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. 업그레이드 5초 남았어요. 다시 한번 5시 이러면서 변호수도 네 번째 베이스 골 있으면 완성이 다 되어 갑니다. 대박이. 저 무기고 공업은 저 실수였어요. 전차 두기 때문에 무기고 공업 패슬리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. 이때가 여기까지 보면 3기인데 방업을 찍으려고 하다가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9시 그러면서 본진 쪽으로 노르샤나를 보내고 있고요. 땅거미지대 총공 발템이 안 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경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, 이쪽에 산란봇이랑 둥지탑 난리 날 수 있어요. 일단 포초기 우리선 하나는 잡아냈기 때문에 모든 병력 다시 못 살려갑니다. 이럴 때 정면 다시 압박 그러면서 6시 쪽으로 또 병력 보내고 있는 변호수도. 오오오 레이너 수비 잘하고 있어요. 아까와는 다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구수 점점 따라오고 있고요. 변호수의 3방향 견제를 레이너 수소가 다 대처를 하고 있어요. 슬그머니 업그레이드 따라왔고요. 지금 변호수가 3,4밥을 못 눌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그레이드 똑같은 상황에서의 싸움입니다. 오 반응 아까미들의 아 역대박. 잠깐만요, 이거 지금 12시가 돌아가면은 똑같은 베이스 차이긴 한데, 일단 공사만 부랴부랴 눌렀고요. 지금 변호사 선수가 약간 놀랐는지 기갑병도 하나 찍었습니다. 기갑병 지금 찍을 리가 없거든요. 아 이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중장기전 5세트까지 가는 옥각 경기가 나오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닌 김대엽입니다.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오늘 자기 경기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. 아직도 이게 끝나야지 이제 본인의 경기를 하고 이제 승자전 뭐 패자전 최근전을 하겠지만 잠들 수도 있어요. 희대에 지금 실격패 나올 수도 있습니다. 4시 반에 첫 경기라뇨. 4시 반이 첫 경기야. 이게 4시 반이야 아직. 자 오른쪽에 병력들 일부의 병력만 살려서 도망가고요. 변호사도 그러면서 9시 병력 압박 잘해주고 있습니다. 상대 좋고요. 이제는 총공발톱 땅거미지대가 됐기 때문에 유링링들은 진짜 움직일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. 공일업 뮤탈 꽤 많거든요. 오 빨리 따라오는 해병 토르인데, 아 근데 레이너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. 저 포탑 깨고, 그렇죠 애초에 포탑 깨고 저 일꾼 잡고 했어야 되는데. 네, 일꾼 하나 뭐 저거 3기 정도 가스통 근처에 있는 거 잡았고. 어 우리 선 어디 가는 거예요? 그러면 5시 쪽 레이너 여기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5시 여기 지켜도 5시 날아가면 지는 건 매한가지예요. 그리고 본진 쪽에도 뭔가 우리 선이 떨어졌고 지금 뮤탈은 일꾼을 많이 털고 있거든요. 오 일꾼 손에는 테란이 더 심했어요. 지금 거의 5시는 날 못 날린 것 같고, 요쪽 번식지 오 번식지 날려가지고 그나마 다행입니다. 어 병력 계속 놓치고. 잠깐만요 이거 테란이 압도적인 손해입니다. 번식지는 날렸는데 결과적으로 5시를 못 날렸으면은 일꾼은 거기다 옮기면 돼요. 그러면 돈은 계속 킬 수 있죠. 지금 밑에 보면은 화살표가 엄청 많습니다. 저 화살표는 자원을 누가 더 많이 먹고 있냐 대략적인 수치를 말해주는 표시거든요. 지금 저그가 가스는 뭐 압도적이고
지금 지게 로봇을 막 떨어뜨렸는지 그나마 이제 테란이 광물 쪽은 따라오는데 방금 손에는 엄청났어. 아이고! 야, 요 경기를 또 레이너가. 와, 이거 너무한데요. 와. 아니, 누가 자꾸 일벌레 하나씩 챙겨주나봐. 주머니 있는 거 꺼내서 주나본데? 아니, 어떻게 복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을 저렇게 뽑지? 공이염 뮤탈이에요, 이제는. 날아다니는 핵폭탄입니다. 본진하면 슥슥 지나치면 건물이랑 다 날아가요. 레이너 여유를 찾았어요. 아, 땅거미질이 이렇게 잡히고요. 오, 잠봉맹독 확인하면서 5시 파고듭니다. 어, 일벌레 하나 뭐죠, 방금? 맹독 중인 척 한 건가요? 눈을 되게 갸르스름하게 떠가지고 가스든 일벌레를 보면 맹독충 같아 보이긴 합니다. 근데 그래도 인구수 잘 채웠고요. 지금은 추가 멀티를 오, 우측에 좀 많아졌네요. 땅거미질에 한 개. 아, 땅거미질에 맹독충 중앙에 아마 터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, 변현우 입장에서는. 레이너는 지금 굳이 이렇게 맹독충을 토르에 박을 필요가 있었을까요? 저는 좀 안 좋은 플레이라고 봅니다. 토르 잡는데 소모되는 맹독충이 너무 많아요. 오오, 뮤탈 많이 잡혔어요, 방금. 지금 템포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. 이게 변현우 선수가 공격을 이렇게 안 할 거라고 레이너가 눈치를 챌 수가 있었으면은 지금 굴락 올리면서 삼삼업 준비를 했겠죠. 왜냐면 돈은 계속 남았어요, 아까부터. 근데 공격 가는 척 하면서 계속 공격을 안 가다 보니까 레이너 선수가 맹독충을 많이 뽑았고 한번 내가 가볼까 하다 보니 맹독충 손에만 나오고 지금 굴락도 못 올리고요. 돈이 저렇게 남는데 삼삼업을 못 눌러주고 있어요. 반면에 변현우는 삼삼업 됐고요. 이거 지금부터의 싸움은 인구수가 비슷하면은 테란이 이득을 거둘 수 밖에 없어. 삼삼업이에요, 삼삼업! 이거 이렇게 싸우는 거 손해예요! 어어? 아, 이게 템포 조절이 너무 컸어요. 아까 5시 쪽에 맹독충 굉장히 많았잖아요. 한번 와봐라. 오면 내가 이거 맹독충 굴려서 막고 내가 뮤탈로 빈집하면서 이기겠다. 이 마인드가 있었는데 변현우 선수가 안 왔습니다. 가는 척 하면서. 이게 레이너가 아예 내가 가야되나? 하다보니까 손해가 많이 컸고 그러다보니 지금 일꾼도 꾸준히 찍지는 않은 테란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. 업그레이드 두 단계 앞서고요. 아, 업그레이드 두 단계나 밀리기 때문에 이거는 템포 조절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. 이거 솔직히 본인도 알았겠죠. 지금 전술핵, 아까 날아다니는 전술핵이라고 말했던 그 뮤탈리스크 숫자 많이 줄어들었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병 불곰의 업그레이드 공사법, 방사법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모전을 했을 때는 솔직히 테란이 적의 입장에서 전술핵은 이제 해병 불곰이에요. 레이너가 복구 잘했지만 이번 경기는 이제 변현우 쪽으로 많이 웃어줍니다. 지금 11시 쪽으로 무탈 가는데 포탑 몇 개 있을까요? 어? 뭐야? 그 돈도 아껴서 병력을 뽑았다. 한 개. 불고마 없애고 땅거미질로 맹독충 제거. 아, 이게 업그레이드 두 단계 밀리니까 맹독충 저글링들이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, 지금. 태우고 내리기. 이거 후속 병력 계속 올 수 있겠죠, 이 정도면은. 감시군주까지 맹독충의 역대박을 노려주려고 했는데 GG.